이번엔 글로벌 특파 리포트 시간입니다. 일본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정영우 도쿄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 지금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전반적인 특징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날인 11월 30일 도쿄 증시는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0.5% 오른 33,486.8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량주로 구성된 토픽스 지수도 0.4% 오른 2,374.93으로 마감하면서 4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FED가 2년여에 걸친 금융긴축 정책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면서 성장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오전장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나오면서 한때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미국의 금융긴축 마무리에 대한 기대가 추가로 반영되면서 지수가 이날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호소이 슈지 다이와증권 선임 전략가는 최근 니케이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기 쉬워졌다라고 니혼게이자 신문에 말했습니다. 오른 종목이 1014개로 60%에 달했습니다. 내린 종목은 591개였습니다. 성장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어드벤티스트와 TDK가 각각 4.3%, 2.2%씩 올랐습니다. 반면 일본 최대 인재정보 기업인 리크루트 홀딩스와 일본 생활용품 업체인 시세이도는 1.4%와 5.1%씩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방금 전 코너에서도 진단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인플레이션 상황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19개월째 고공행진 중인 일본의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타자 10년에 걸친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했다고 지난달 24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3.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완만해졌던 물가상승률이 4개월 만에 다시 가팔라졌습니다.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19개월 연속 일본은행의 물가 목표인 2%를 웃돌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2013년부터 이어온 대규모 금융 완화를 중단하고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0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장기금리가 어느 정도 유도 목표인 연 1.0%를 넘더라도 용인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연 마이너스 0.1%인 단기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마이너스 금리마저 폐지하면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은 마무리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11월 외환시장 조사에서 금융시장 전문가의 32%는 일본은행이 내년 4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지난 11월 중순 151엔대 후반에서 움직이던 달러당 엔화 가치도 146엔대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7월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뒤 3만선 초반까지 빠졌던 니케이 지수도 지난달 들어 급반등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은 시장 유동성을 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니케이 지수가 시장 원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건 지수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세력이 외국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외국인들이 일본 시장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일본은행의 정책 수정으로 기록적인 엔저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전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 수출 제조업체들의 실적을 악화시키는 엔화 가치 상승은 증시의 악재로 평가되긴 하지만요. 그런데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엔 고를 반기는 건 달러 기준 수익률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일본 우량주로 구성된 토픽스 지수는 25% 올랐습니다. 각각 18%와 7% 오른 미국 S&P 500 지수와 유럽 스톡스 600 지수의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토픽스 지수 수익률을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12%로 쪼그라듭니다. 18% 오른 S&P 500 지수보다는 낮고 10%인 스톡스 600 지수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올 들어 엔화 가치가 15%가량 급락한 영향입니다. 스티븐 아네스 인베스코 자산운용 세계주식펀드 운용 책임자는 엔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개선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영우였습니다.